서울시 근로자 이사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. 취지 자체는 아름답다. 그런데 찬반은 분분하다. 법적으로 이건 다 통과된 거예요. 끝났어요, 이거는. 이 대립관계로 봤던 근로자들이 경영진으로 그 참여를 하는 겁니다. 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곳은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저희 조례가 지정이 됐고요. 9월 29일 날 이미 시작이 된 거네요. 이미 이제 공포가 됐고요. 네.